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1회차 주제였던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조금 난이도 측면에서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무난하게 좀 출제가 됐던 것 같아요. 일부 뭐 형식 승인 또는 뭐 성능 인증 관련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그동안에 나왔던 유형들이 다수 이렇게 출제가 됐기 때문에 좀 무난하게 보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1번인데요. 성능 인증에 관련된 부분인데 비상 코넨트예요. 예, 보시게 되면 충전부와 외함 간의 절연 내력을 측정해서 150V 이하일 때는 이제 1000V의 교류전을 가한 시험에서 몇 분간 견뎌야 되느냐 이런 얘기인데. 자, 여기서는, 자, 뭐가 됩니까? 1분간 견뎌낸다. 이런 얘기죠. 이것도 내 출제가 됐었던, 자, 그런 내용이고요. 답은 1번이 됩니다. 자, 어렵지 않게 맞추셨을 거라 이렇게 생각이 좀 되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지속적으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이제, 1000V라는 거, 그 다음에 1분간 이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62번도 이제 기출됐던 그런 유형이 되겠죠? 누전 경보기 관련해서. 비호환성 수신부는 신호 입력 회로의 공징 작동 전류치의 42%에 대응하는 변류기 설계 출력 전압을 가한 경우에 몇초 이내에 작동하지 않아야 되느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그동안에 나왔던 그 내용이니까, 자, 시간은 몇 초입니까? 이제 30초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참고적으로 보면 여기에 공징 작동 전류치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공징 작동 전류치 같은 경우는 얼마 되어 있어요? 자, 200mA하고 그다음에 정격 감도 전류 부적으로 정격 감도 전류에서 이게 최대치가 1A. 여기는 세 가지가 있는 거죠. 200mA, 그 다음에 중간이 500, 자, 그리고 1000mA, 이렇게, 자, 세 가지가 있다. 자, 감도가 이제 제일 민감한 것 보통, 그 다음에 둔감한 거,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정격 감도 전류의 최대치는 1A고, 그 다음에 공식 작동 전류치는 200mA다. 이런 부분도 같이 알아두십시오. 그러니까 62번도 이제 기존에 나왔던 그런 유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식 승인이나 성능 인증 기준 같은 거는 있잖아요. 그동안에 나왔던 거 위주로 하시고요. 그러니까 뭐 예상이 돼서 이걸 또더 봐야 되겠다 그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나왔던 것만 보셔도 충분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63번 자동화재 탐지 설비 및 시각 경보 장치 관련해 가지고 NFSC 203인데, 자, 옳은 거를 물어봤어요. 옳은 겁니다. 첫 번째 오면 스포트형 감지기는 15도 이상, 15도가 아니고 이 각도 저 각도 이제 45도 이상 정사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고요. 자, 두 번째는 공기관식 자동식품평 감지기 검출부는 45도가 아니고 이제 5도 이상 경사되지 않도록 한다 이런 얘기죠. 자, 세 번째 보상식 스포트형 감지기는 정온점이 최고 온도보다 20도 이상 높은 것으로 설치해라. 아, 요게 맞네요. 그쵸? 답은 이제 3번이겠네요. 자, 4번. 정원식 감지기는 주방 보일러실 맞고, 공칭 작동 온도가 최고 주인도보다 몇 도? 마찬가지로, 자, 20도 이상 높은 것을 설치해라. 그쵸? 그래서 60도, 그 다음에 65도, 70도, 75도, 80도, 그 다음에 90도, 100도, 110, 120, 130, 140, 150도 이렇게 쭉 올라가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설치되는 것은 60도, 또는 뭐 70도, 이런 것들이, 자, 보통 이제 설치가 되는 이제 그런 것들이고요. 자, 그러니까 20도 이상, 20도 이상, 요두 가지는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64번 뭐죠? 누전 경보기 화전 기준. 경계전력의 누설전류를 자동으로 검출해서 수신부에 송신하는 거. 여기 핵심은 뭐예요? 자동으로 누설전류를 검출하는 거죠. 검출하는 거니까 뭐예요? 변류기다. 이런 얘기죠. 변류기, 자, 또는 영상 변류기라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변압기는 전압을 바꿔주는 거고, 음향장치 소리 나는 거고, 과전류 차단기는 과전류가 흘렀을 때 얘를 차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얘기하는 과전류라는 것은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죠. 과부하 전류.
그 다음에 단락시에 흐르는 전류, 단락전류. 그래서 과부하전류, 단락전류 이런 것들 다 과전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허용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양이 흘렀다라는 얘기 되겠죠. 네,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